대학교를 가서 제일 먼저 포기한 게 있다. 연애, 공부, 학점, 건강, 인생, 아니다. 아침이다. 대학생이 되어 자취를 시작하자 아침밥은 그냥 삭제다. 아침밥은 먹고 싶고 밥은 부담이고, 그래서 보통 시리얼에 우유를 타먹게 되는데, 이것만큼 설거지와 식사를 동시에 잡는 게 없다. 시리얼의 종류가 참 많은데, 나 같은 경우엔 호랑이 기운이 나는 콤프로스트와 최근에 모 병원 수술과 레지던트가 강제로 내 차에 실어버린 첵스가 있다. 매번 콤프로스트를 사먹고 쟁여놓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테이프는 왜 이렇게 자주 뜯어지며 이게 과연 보관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거는 테이프가 맞나? 이게 항상 의문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한 것들 중에 협찬 같은 건 없다. 콤프로스트와 첵스를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엔 첵스로 먹기로 했다. 컵 시리얼이라서 분리수거만 잘해서 버리면 꿀이다. 시리얼은 항상 30g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생각보다 영양분이 꽤나 풍부한 편이다. 당과 각종 비타민, 나이아, 칼슘, 철분, 심지어 아연까지 있다. 칼로리는 30g에 118이고 보통 아무리 바삭바삭한 시리얼을 먹는 사람이더라도 우유에 타먹기 때문에 우유 200ml까지 더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248kcal가 된다. 이상적인 아침 식단은 아침 식사를 통해 1일 에너지 권장량의 4분의 1을 채우는 거라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 보통 나와 비슷한 사람들은 시리얼부터 건져 먹고 시리얼이 남기고 간 우유 국물에 시리얼을 또 추가해 또 먹기 때문에 열량 공급을 조금 더 채울 수 있다. 동기가 준 첵스의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21일까지인 걸 오늘 촬영하면서 알았다. 다시 확인해봐도 5월 21일까지다. 오늘은 5월 19일이고 나는 이 첵스가 아직 14통이 남아있다. 혹시 몰라서 선물당한 시리얼을 모두 까봤다. 이 놈도 혹시 이 모든 건 내가 유통기한을 확인해서가 아닐까? 만약 내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놔두고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 원효대사가 된 후 서울 우유를 붙기로 했다. 우유를 고르는 기준은 따로 없다.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 서울 우유에 취업해서 월급에 도움이 되라고 산다. 시리얼 먹을 때 바삭바삭하게 먹는 사람과 눅눅하게 먹는 사람들이 서로 자부심을 가지며 토론한다고 한다. 나는 별 생각이 없다. 그냥 먹다 보면 눅눅해지기도 하고 그 맛을 먹기도 한다. 그냥 맛있다. 편집하다가 안 사실인데 우유 유통기한이 15일까지였다. 오늘은 19일이고 내 인생은 폐굴물이다.